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전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큰 영광이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일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을 경계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주여, 이단의 미혹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으며 분별력 있는 삶 살게 하소서. 7절에서 2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의 가정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 자매에게 사랑만 하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소서. 나에게 근원적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지역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육체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 간의 조건 없는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전역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죽는 이가 없게 하소서. 북한 곳곳에 식료품과 의약품이 전달되게 하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분노와 절망, 미움과 분열이 나라의 분위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라 안에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온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역사들이 이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한국교회가 낮고 낮은 이웃들의 친구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 살게 하소서. 이 일을 감당할 영적인 능력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